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프레임 밖을 찍어라. 여러분들은 프레임 안을 찍죠. 근데 저는 오늘 프레임 바깥을 찍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김정규, 오태석, 이효준, 윤소구님의 사진을 보면서 담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바깥을 찍는 것은 어떤 것이고 프레임 안을 찍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은 김정규님의 사진입니다. 오늘 김정규님의 사진은 석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네 분은 자신의 사진이 이 오늘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주는 것은 왜 이걸 보여주는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왜 그걸 누락시켰는지 여러분 한번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상호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규님의 사진은 영창세탁, 민정자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아주머니가 빚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프레임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프레임이 보이죠? 프레임이 있다. 그 안에서 아주머니가 빚질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프레임을 벗어나는 일은 어떤 것인가? 다음 사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레임이 새로 사진에 새로 형태의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안에 있는 두 분, 남자분과 어머니 같은 분 두 분의 움직임 때문에 프레임이 의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프레임, 우리가 찍고 있는 프레임의 의식이 잘 되지 않고 그 중간에 계신 분의 동작 때문에 시선이 글로 몰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거는 한 장 두 장 사진을 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서 그런 사진을 많이 봄으로써 시야가 그렇게 고급스럽게 바뀌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 어머니 두 분의 사진도 보시면 프레임이 있긴 있지만 프레임 안에 두 어머니의 표정 때문에 카메라를 들여다보는 표정 때문에 대단히 이 프레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진에 집중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잘 안 보여요. 첫 번째 사진은 프레임이 보였습니다. 그죠? 프레임이 딱 있고 프레임 바깥이 찍히지 못하고 프레임 안도 제대로 명확하게 빗질하는 분의 그 덩어리 자체가 작고 매스라 그랬죠? 덩어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태성님의 사진을 보면 이 사진 보십시오. 이거는 프레임 바깥으로 주요 인물들의 주요 부분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프레임 밖을 찍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임 안에 다 가두어 넣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 바깥으로 툭툭툭툭 잘라 놓아도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프레임 바깥까지 본다는 거예요. 나는 오태석님이 이 사진을 찍는 걸 보고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태석님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착한 사진은 버려라고 하는 오픈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카톡방에서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하는 그를 검색하시면 오픈 카톡방으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대화하고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를 나눌 수가 있죠. 물론 저도 그 안에서 참여를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카톡방에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오픈방으로 여러분이 와주시면 함께 사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태성님도 그 방에서 함께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독일에 사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오태성님이 하고 계시는 유튜브는 사진 읽어주는 남자 포토트리 TV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에 사시면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대단히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무언가를 자르면 대단히 불안해 하십니다. 근데 사정없이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바깥으로, 프레임 바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태석님의 작품 중에 몇 장을 제가 6장을 골랐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오태석님의. 이 사진 보십시오. 그죠? 마치 스치듯이 찍은 사진이라 그러거든요. 스치듯이 본 듯한 것을 찍은 사진. 그냥 뭐, 겨누어서 경상도 말로 꼬라가지고 찍은 것이 아니고 스치듯이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대단히 현장감이 있고 현실감이 있죠. 프레임 안에 딱 맞춰서 찍는 것보다 대단히 현실감이 있습니다. 이거 사진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거 현장이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사진도 뭐 프레임 바깥으로 어떤 느낌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뭘 지우고 있는 느낌.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프레임 바깥이 찍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필요 없는 공간을 가리게 하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스냅한 거죠. 아마 노파인더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파인더. 한 이런 식의 사진. 특히 처음에 봤던 사진과 두 번째 본 사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오태성님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찍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스냅이 정말 대단한 스냅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가둬두지 말고 프레임을 팍 열어서 프레임 바깥으로 얘기거리를 풀어헤치는 그게 대단한 능력이 됩니다. 이호준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의 사진은 두 장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예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프레임 안과 바깥과는 상관없이 찍히는 피사체 아이들이 대단히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사진과 비교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 프레임이 뭔지 알겠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세팅한 프레임 안에 인물을 배치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프레임을 세팅하고 거기다가 인물을 배치하는 이게 초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촬영법입니다. 꽤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이런 짓 많이 해요. 그분들이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하죠. 그러나 사진을 좀 자유롭게 찍으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찍으면 프레임 바깥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가죠. 프레임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 바깥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분은 이 윤석우님입니다. 윤석우님은 꽤 많은 사진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윤석우님의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렇죠? 피사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프레임이고 프레임이 아니고 팍 사진에 꼽혀가지고 프레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롭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스냅이에요. 프레임 바깥으로 얘기해 끌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채 의식 못한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표정들. 그죠? 그리고 동작의 앞과 동작의 뒤가 동시에 찍혀 있으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거를 촬영하는 시간의 전후가 찍힌다 그러는데 그런 게 찍히면 정말 대단해지죠. 이 사진, 아, 재밌어요. 이 사진. 그죠? 아이가 뛰어가고 있습니까? 아, 저게 뭡니까? 이거 타는 걸. 저걸 뭐라 그러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사진 좋죠? 이 사진 좋습니다. 이것은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프레임을 세팅하고 찍긴 했지만 중간에 있는 아이와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느낌 이런 것들이 쫙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를 제대로 의식을 못하죠. 아직 의식을 못하는 상태에서 피사체에만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어도 피사체에 몰두하게 만들거나 프레임 바깥으로 나가도 피사체에는 몰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진이 생생하거든요. 한 장 더 볼까요? 이 사진은 대단히 피사체가, 프레임이 의식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저기 서 있는 남자 보십시오. 비닐을 우비를 입고 양손에 컵을 들고 있어요. 왜 저렇게 들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참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게 어떤 장면일까? 우리의 시선을 끌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의 포인트라고 보아집니다. 흡입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야, 이 사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사진 같죠? 근데 이런 사진이 대단히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 바깥이 의식되어지도록.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강아지로 오라고 구독이는, 꼬꼬꼬꼬 하고 있는 아저씨의 손 같은 게 보이고, 아니면 자기 사진 찍는 사람의 손일 수도 몰라요. 사진 찍는 윤성호님의 손일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얼굴이지만 표정이 읽히지 않습니까? 그죠? 프레임 바깥에 있어도 표정이 읽히는 거예요. 상황이 읽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프레임에 다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깥으로 내놔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한 장 더 볼까요? 이야, 이 사진 재밌어요.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진일지도 몰라요. 아니 뭐 예, 윤수호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는 실패한 사진일 수도 있어요. 윤수호님이 후레쉬를 잘못 써서 그랬든지 후레쉬를 잘못 터졌든지 아니면 의도했다면 대단한 사진이에요. 저도 이런 사진 찍은 적 있어요. 옛날에 레코드 자켓 있죠? 가수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찍은 적이 있어요. 후레쉬를 이빨 때리는 광량으로 빵 때리면 앞에 있는 피사체는 확 다 날아가고 뒤에 있는 것들만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재밌는 사진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사진의 재미잖아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사진을 정통적으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을 제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정통적으로 해서 특별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통적인 방법에서 외도로 튀어나가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우님은 여기서부터 칼라 사진 보냈어요. 그렇게 칼라만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보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우님 왜 이랍니까? 진짜 일하나? 아시겠죠? 사진 좋지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레임 밖을 찍어라 라는 주제로 프레임 밖을 찍어라 라는 주제로 김정규, 오태석, 이효준, 윤석우님의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레임 안에 가두기만 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프레임 밖까지 동시에 보여지는 확장되어지는 사진에도 흥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아마추어는 다 프레임 안에 가둡니다. 프로들도 가두는 사람 많아요. 근데 프레임 바깥으로 확장시키면요. 아마 대단한 사진을 찍는 작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